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주 나른한, 아주 레이지한 레이지 선데이입니다. 아, 제가 지금 막 점심 먹고 나서 막 졸립고 나른하고 그래요. 제가 보통 막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막 진짜 스트레이트로 그냥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일요일은 약간 좀 이렇게 퍼져 있곤 합니다. 근데 퍼져 있지를 못하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원밀의 Saturday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됐기 때문이에요. 아, 원밀이 뮤직비디오를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Saturday는 Painkiller 앨범 중에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Saturday 가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굉장히 좋은 텐션의 느낌들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여기저기 막 쇼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방콕에 유명한 쇼핑몰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방콕에 쇼핑몰들을 많이 가봤잖아요. 뭐 센트럴 엠버시도 가보고 뭐 시안파라곤이라고 하는 거기도 가보고 시암센터? 뭐 거기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되게 럭셔리한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되게 방콕은 한국보다 이런 럭셔리 쇼핑몰들의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참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 쇼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원미의 Saturday 비디오를 보면서 저도 쇼핑하는 재미를 비디오를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봅시다. 아우, 비멀. 어? 이거 몇 시리즈지? 잠깐만. 이거 7시리즈 같은데? 그쵸? 7시리즈야. 공간 딱 보니까. 아, 이 비머, BMW랑 벤츠의 그 S클래스. 비머의 7시리즈가 또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비머의 7시리즈는 약간 스포티한 면이 있어요. 예. 오, 약간 좀 성공한 CEO 같은 자리에 앉아있죠? 자, 보십시오. 막, 지금 뭐, 디올 스니커즈에다가, MCM 백팩에다가, 뭐, 이미 뭐, 스와이깅을 잔뜩 보여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찍어요. 약간, 자신의 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비디오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픽스드가 쇼핑을 같이 가는 친구인가 보다. 아 역시 이거 들을 때마다 이거는 원밀이 그런 어떤 멜로디컬한 랩을 뱉을 때 되게 좀 멜로디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쇼핑할 때 이어폰에 딱 꼽고 몰을 들어가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7시리즈는 항상 봐도 멋있어. 저렇게 약간 셀렉샵에서 퍼포먼스 하면서 막 옆에서 옷 고르고 약간 이런 거 스웨깅 보여주는 거 저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까 오프화이트 조던 5도 있었죠? 성공한 힙합 아티스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장면들이죠. 제가 원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거는 뭔가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뱉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삶 자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이거 훅 파트가 너무 듣기 좋아.
원밀답게 나왔죠, 비디오가.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뭔가 토요일이라는 이 의미가 보통 이제 그때 일들이 많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뭐 백화점에 가서 뭐 쇼핑을 하고 뭐 셀렉샵에서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꽤나 많이 일어나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work hard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미리의 Saturday라는 곡이 약간 좀 해소를 해주는 것 같아. 자, 이런 날을 쇼핑을 한 날이야.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돈을 쓰자. 돈을 열심히 쓰자.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사고, 갖고 싶은 옷을 사고, 나의 멋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약간 이런 걸로 좀 이제 트랙들을 채우다 보니까, 아, 이게 보면서도, 아씨, 이거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디오였어요. 뭐, 역시나 저는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미 뭐, 앨범은 나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또 트랙들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꽂히고, 예, Saturday 역시나 좋습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사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